아무런 문제를 제기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말을 안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학부모들이 제대로 몰라서 말을 못했던 것입니까? 교사들마저 우리 아이들이 성교육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황당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학부모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성적 타락과 방종으로 내몰고 있는 아하 센터의 성교육은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보건교사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교육부에서 마련한 표준 안에 맞춰서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교육적으로 문제가 많은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체험활동을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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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관을 원하는 학부모는 참관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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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마련한 성교육 표준 안에 맞춰서 보건교사가 수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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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건선생님도 힘을 실어주는 거고, 네, 보건선생님이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를 야 학부모들이 저렇게 요구하니까 그럼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교장선생님 말할 힘을 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모님들 성교육할 때 들어가려고 하면 부모님들은 따로 오셔서 봐야 됩니다. 학생들이 할 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아니 왜 그러느냐, 어머니들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상한 거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좀 들어가자 라고 했을 테고, 또 부모들 중에서 야 성교육은 다 좋은데 내가 좀 내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찝찝하다, 네? 내 자식은 안 보내면 좋겠는데 학교에 사는 데니까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 맞다 맞아 나도 수업 안 받을 권리가 있지 그런 교육이라면, 그럼 내 자식 안 보낼 거야, 그래서 도서관에서 좀 책 좀 읽게 하고 그런 대체안을 마련해주는 우리가 학부모들이랑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이게 수술을 받는 게, 야 그 빨리 끝내고 대표한 몇 명만 들어와라,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한번 얘기 들어보자, 그 얘기 들어보고 우리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예 우리가 들어줄 테니까 어떻게 좀 어떻게 안 되겠어요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을 내세우고 선생님들을 내세우고 경찰들을 내세워서 우리의 어떤, 이것도 우리가 말하면 정식으로 우리가 집회신고를 하고 한 겁니다. 우리 앞으로 기자회견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정식으로 집회신고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서산초등학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시와 한국 YMCA 연맹이 함께 만든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며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보급하는 성교육직장 넌 왜 이성애자가 되었니? 라는 제목에서 보여주는 일방적인 동성애자들의 입장에서 이성애자들을 조롱하고 모독하니 오히려 일반인들을 격파시키는 듯한 내용을 싣고 있다. 센터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추천하는 서적들을 보면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공지한 사랑, 새 성전한 남성의 이야기, 소녀, 소녀를 사랑하다, 벨벳 애무하기, 레즈비언 선택 등이었으며 추천하는 영화들을 보면 김조강수 감독의 친구 사이를 비롯하여 이브의 아름다운 키스, 허쉬, 브로크 백마운틴, 해피투게더, 밀크 등과 같이 모두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서적과 영화들 일색이다. 더군다나 어린 청소년들에게 추천하는 상담소들을 보면 동성애자 인권연대, 친구 사이 등 모두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들 뿐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검사할 수 있도록 호모포비아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오히려 좋게 보도록 교묘하게 유도하고 있다. 최근 미국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10대 청소년 에이즈 환자들의 약 95%가 동성애로 인하여 발병하였고, 2011년 한국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8년 사이에 7.5배나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 57%가 동성애로 감염되었다.
2013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0명 중 8명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센터는 이러한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의 신념과 윤리관을 무시하면서까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성교육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을 이러한 곳에 성교육 체험 활동을 보내고자 하는 것은 아하센터와 입장이 같기 때문인지를 학부모에게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만약 모르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그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이다. 아하센터에는 또한 아수다로라는 청소년 인권운동단체의 포스터가 붙어있는데 이 단체는 수업을 듣지 않을 권리, 섹스할 권리 등을 주장하며 학생 인권 조례를 지지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단체이다. 아이들의 성교육을 담당하는 곳에서 이러한 포스터를 붙여놓은 의도가 무엇인가? 아하센터는 어린 학생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방종하며 성적으로 타락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홍진용 천왕초등학교 교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아하센터에 이러한 포스터가 붙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교육기본법 제13조 2항에 의해 학부모는 내 자녀를 아하센터에 성교육체험활동을 보낼 권리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을 권리 또한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체험활동을 취소하라.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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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참관을 원하는 학부모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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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성교육 체험활동을 원하지 않은 학생을 위해 자율학습이나 도서관에서 독서 같은 대체 수업을 만들어달라. 만들어달라. 네 번째, 아하 서울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 수업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다섯 번째, 수업을 검증해본 학교 관계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학부모로서 납득이 어렵고 수업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학부모 상대로 실제 수업하라. 수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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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번째, 포르노 수준의 성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지 말고 보건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지식만 교육하든가 수업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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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하라!